식빵에서의 그 오리들의 근접 촬영이 어려워서 뚝방으로 내려와서 용기를 내어서 냇가로 다가가 봅니다. 일부 물들은 꽁꽁 얼어서 사람이 밟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또 어떤 부위는 물이 흘러서 거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보고, 또 너무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주어진 평안의 시간을 깨트릴까 염려되기도 합니다.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대의 숲을 지나서 또 아무도 밟지 않는 제두루미가 한 마리. 참 새들의 비상과 그 이착륙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과연 꽁꽁 얼었을까요? 얼었습니다. 어릴 적에는 그 제가 부평 그 화랑농장에서 살았는데, 그때는 참 눈이 내리거든. 때로는 냇가나 논에 고여있는 물들이 얼면은 많은 아이들이 썰매든 스케이트든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고 스케이트도 타고 얼음치기도 하고, 참 오늘 또 새롭네요. 이런 모습을 보니 때로는 그러다가 그 얼음이 깨져가지고 온통 그 춘겨울에도, 이 눈꽃 좀 보세요.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?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자연의 신비,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움. 얼음이 짜자작 깨치는 소리가 들리면 조심스럽습니다. 이러다가 어렸을 때 얼음이 깨져서 물이 빠지는 것을 메기 잡는다고 하죠. 오늘 또 혹시 메기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조심해야 되겠지요. 자연을 통해서 또 물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퇴적층이 모래로 또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. 저기 오리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봅니다. 미안한데 막 날아가네요.
저기 제두루미가 한 마리 있네요. 고요한 시간입니다.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, 또 얼음 위에 내려진 눈으로 인하여서, 오, 뱀. 비춰지는 이 얼음 눈꽃들. 좀 이렇게 예쁠까요? 역시 우리 하나님 작품 멋집니다. 우리 하나님 짱이십니다. 이곳을 직선으로 쭉 가다 보면은 남바 한계선 그리고 또 남방 한계선을 넘어가면 비무장지대, 또 비무장지대를 넘어가면은 북방 한계선, 그리고 북한이지요. 하늘은 참 푸르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, 그리고 자유 통일, 그 이상으로 바라는 것은 복음 통일.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진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를 다짐해 봅니다. 네, 뽀도독 뽀도독 참 소리가 정겹고 좋네요. 자연의 소리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소리를 우리에게 내어주는데요. 꽁꽁 얼은 이 얼음 속에서 무슨 작용에 의해서 그런지 얼음 속 내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을 듣게 됩니다. 하늘만 봐도 너무 푸르네요. 그래서 철원을 청정지역이라고 하나 봅니다. 언제 한번 여름이 되면은 저도
외국인들처럼 한번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. 요 냇가에 와서 물고기도 한번 잡아보도록 해야 되겠네요. 많은 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은 이곳에서 자연산 메기도 또 자연산 장어도 그리고 아주 다양한 토종 물고기가 있다고 하지요. 한번 여름을 기대해 봅니다. 뽀드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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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멋진 힐링이 되네요. 제가 들어도 저의 발소리가 너무너무 예쁘네요.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갈대숲들. 한참 숲이 이렇게 우거질 때, 갈대 숲이 우거졌을 때는 때론 이 갈대 숲 안에다가 새들이 자기들만의 둥지를 짓고 또 알들을 낳고 부화하고 새끼들을 키우기 위한 먹잇감 활동을 하고 예, 기러기 한 마리가 상공을 날아가서 촬영을 시도를 해보는데 많이 어렵네요.